안녕하세요. 오늘은 피아노 칠때 제일 중요한 손 모양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피아노 배울 때 선부터 잘못된 습관이 들면 나중에 고치는 게 정말 힘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기초를 잘 배워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피아노에 손을 올려놓을 때 손에 안에 작은 공이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약간 손등이 솟아오르겠죠. 이네 개의 뼈가 다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. 손등이 꺼지면 안 되고 이렇게. 또 손가락은 동그랗게. 손가락 마디에 뼈가 다 밖으로 나와야 돼요. 이렇게. 안으로 꺾이면 절대 안 되는데, 왜 그러냐면, 피아노 칠때 힘이 어깨에서부터 팔꿈치, 손목을 통과해서 손끝으로 전달돼야 되는데, 손이 이렇게 꺾어지게 되면 힘 전달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바른 손 모양이 정말 중요합니다. 손목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손등과 평행으로 건반을 누를 때는 피아노를 이렇게 때리거나 친다는 기분이 아닌 스펀지를 꾹 누른다는 기분으로 그리고 힘을 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. 손 전체에 힘이 들어가면 근육이 경직돼서 긴 곡이나 빠른 곡을 칠때 팔이 아파서 피아노를 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피아노 칠때 힘을 풀고 팔을 릴렉스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. 하는 반응 힘을 빼는 거죠. 빠른 곡도 피아노 시작하시는 분들 오늘 알려드린 바른 손 모양으로 기본기 잘 익히시고 좋은 연주 하시면 좋겠습니다.